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아직은 아마 공부하시기 편하시죠? 재밌고. 네, 조금 있으면 힘들 수 있어도 참아야 됩니다. 힘든 거는 이제 몇 바퀴 돌고 나면 다 아는 걸 참고 듣는 게 진짜 힘들어요. 모르는 거 듣는 건 오히려 행복해요. 그 다 알고 있어도 끝까지 시험 보는 날까지 참고 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60페이지 등록의 결격사유입니다. 등록의 등록 절차, 그 다음에 결격사유입니다. 자, 먼저 등록 절차를 보겠습니다. 등록 절차. 등록 절차가 되겠는데, 먼저 이 우리 중개제도의 변천 과정을 보면 1961년도 소개행업법에서는 신고제였습니다. 그러다가 1983년 12월 30일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면서 허가제를 시행하다가 그 다음에 1999년 7월 1일부터 등록제를 채택해서 지금도 계속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날짜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등록제를 시행한다는 것. 그러면 지금 등록제와 종전허가제가 다른 점은 종전허가는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고 재량권이 있는 것을 허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등록은 반드시 등록요건에 맞으면 등록을 해줘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허가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신고제는 뭐냐면 신고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등록제와 마찬가지로 적법요건만 갖추면 반드시 신고를 해줘야 하는 점에서는 등록제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록제와 다른 점은 등록은 전문 자격을 다 취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고는 자격증이 필요 없죠. 지금도 음식점 같은 경우는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격증만 여러분들이 취득하면 전국 어디에 가서든지 개업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라는 것은 행정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적인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를 등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등록 절차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개업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등록을 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했기 때문에 등록 절차란 개업 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개업을 하려면 무조건 공인중개사법상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는 변호사도 등록할 수 없다.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판례가 있습니다. 변호사라 하더라도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등록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는 공인중개사법상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방법이 있다면 뭐 1억을 돈 1억만 주면 등록할 수 있다고 하면 차라리 돈 내고 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공부하는 것보다. 근데 없다고 무조건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개업하려면 등록하려면. 자, 자격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실무교육이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사전교육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전교육 미리 받는다라고 해서 사전교육이었는데 지금은 실무교육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을 하는데 등록 신청은 등록관청에 합니다.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이때 시장의 경우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하나입니다. 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원시 영통구면 수원시장이 아니라 영통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겠습니다. 등록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해줍니다.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받고 나서 곧바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됩니다.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되고 등록증을 교부받고 나면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등록 처분일로부터 업무 개시는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인장 등록이나 보정 설정 모두 업무 개시 전에 한다라고 하면 맞는 말인데 다만 구체적으로 본다면 등록증 교부 전 업무 개시 전이지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정 설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제 30조에는 업무 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시행규칙 제5조 1항에 보면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지체 없이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고요. 자, 그래서 등록 절차, 계략적인 등록 절차를 봤습니다. 자격증 취득에서부터 업무 개시할 때까지의 등록 절차입니다. 자, 그러면 60페이지 개인 및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통으로 등록 기준인데 등록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양가로 2번 등록 기준 여기 적어놓은 거 이 두 가지입니다. 실무교육 받는 거하고 사무소 확보 이 두 가지가 시행령 13조의 등록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우리 책에는 자격취득도 있는데 이 자격취득은 사전요건이고 시행령 13조 여러분들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마트폰 어플 다운받은 거 시행령 13조를 검색해 보시면 등록 기준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하다고 했죠. 법인의 등록 기준. 그래서 61페이지, 62페이지까지 사실상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62페이지 법인의 등록 기준. 2번 법인의 등록 기준 이거 불필요하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62페이지 맨 밑에 법인의 등록 기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3번에 있나요? 법인의 등록 기준 3번에 있습니까? 예, 3번에 법인의 등록 기준. 이게 중요합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하다. 법인이 아닌 개인 등록 기준은 중요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실무 교육하고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두 가지니까 오지선 대응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법인의 등록 기준은 다섯 가지이기 때문에 시험에 거의 95% 이상 출제 확률이 있습니다. 자,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수법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특수법인은 뭐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 그 다음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관,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무조건 자격증 취득해야 된다고 했는데 특수법인은 자격증 취득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공개사법 적용받는 게 아니라 특별법이니까 그래서 지역농협은 자격증 없이도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지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수법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다만 우리 그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에서 3번에 특수법인은 메뉴에 적어놨죠.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인은 첫 번째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단 협동조합 중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어떤 식으로 출제됐냐면은 상법상 회사인데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상법상 회사를 5개가 있는데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주식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합자 1명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 시험에 만약에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1억 원인 경우 등록 기준을 충족했다 하면 맞는 말이죠. 5천만 원 이상이면 되니까 그 문제를 말장난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 식으로 말장난할 수도 있다.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된다. 중개법인이 자본금은 2억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입니다. 보증설정 금액은 뒤에 가면 법인은 2억 원이거든요. 2억 원 이상인데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법제 14조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법제 14조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다 하면 X입니다. 중개 외에도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24번에 보면은 겸업할 수 있는 거 6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6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이라든지 이삿짐 센터 알선이라든지 뭐 컨설팅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등은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돈 안 되는 것만 겸업할 수 있어요. 돈 되는 것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인은 그 이유는 뭐냐면 외국 대형 법인의 우리나라 진출을 막기 위한 즉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요. 이런 규정을 둔 이유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말도 이게 외국 법인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자기 나라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격증이 없으면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에 지금 못 들어오고 있어요. 큰 회사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입니다. 제외한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이 공인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이것도 외국 법인 견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입니다. 제외. 그 다음에 임원 또는 사원이라고 했는데 임원하고 사원 중에서 누가 더 높아요? 똑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여기서 임원은 주식회사 임원을 말하고 사원은 한명 합자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해요. 여기서는 아무 말이 없어도 앞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임원 사원이 같은 사람이라고요. 임원 밑에 근무하는 주식회사 평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명 합자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6번 56번 예, 56번 그 인터넷 듣는 분들은 자료 어디 있느냐 이런 거 묻는 분이 있던데 다 그 강 밑에 맨 밑에 보면 바로 가기를 클릭할 수 있고 기초 자료실 이런 데 보면 있습니다. 자료는 뭐 인터넷 듣는 분들에게도 다 똑같이 배포는 합니다. 자, 어쨌든 3분의 1,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그 프린트 56번에 있죠? 3분의 1, 예, 56번에 보면 있습니다. 56번에. 그래서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분수 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 두 장 프린트만 다 기억하면 80점 받는다고 했어요. 이달에 당장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하면 돼. 1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보면 나중에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요 두 장만 가져가면 돼. 다른 책 다 버리버리고요.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그 대신에 이걸 지금 두 장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많아요. 각주를 달아놔야 돼요. 계속 무슨 뜻인지를 봐두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냐. 옛날에는 과반수였는데 3분의 1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가 더 적어도 되죠. 3분의 1로 바뀌었으니까. 그 취지는 감정평가사,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관계 전문가를 영입하여 국민들에게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공인중개사 숫자를 더 줄였다고요. 자격증 안 따도 다른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3분의 2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시험에 출제됐죠. 총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이 7명이다. 그럼 대표이사 1명이 있고 나머지 7명이 있다. 이 중에 공인중개사가 2명 이상이면 된다. X로 출제됐어요. 3명 이상이 되죠. 3분의 1 이상이니까 6명의 3분의 1이 2명이니까 7명이면 아마 2.333명이니까 사람을 2.3으로 대가리를 쪼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3명 돼야 되겠죠. 이런 게 출제됐어요. 이게 소위 사례형 문제입니다. 사례 중심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출제됐다. 자, 그 다음에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 모든 임원,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 전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임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 중개업을 담당하는 임원만 받으면 된다. 또 임원의 3분의 1 이상만 실무 교육 받으면 된다. X로 출제됐어요. 실무 교육은 전부 다 받아야 됩니다. 중개업을 담당하지 않는 임원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상인 감사는 중개업을 직접 담당하진 않잖아요. 그래도 받아야 된다. 모든 임원이 전부 다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무소 확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이 없습니다. 미등기 건물은 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 건축물 대장부터 먼저 만들어서 등기 사항증명서를 만들죠. 등기부를 만들죠. 그래서 예,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 미등기 건물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 승인, 사용 검사, 준공 검사, 준공 인가 받은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사용 검사 받고도 건축물 대장 만들려면 두 달 정도 걸린답니다. 그런 경우는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면적 제한 없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자, 그래서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합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지금 예, 63페이지까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64페이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등록 기준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 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특수법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65페이지. 65페이지에 보면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직 이건 하지 않았네요. 아직 하나, 소속공인중개사 아직 바로 뒤에 나오니까 뒤에 보고 하겠습니다. 문제가 뒤에 것까지 봐야 되네요. 66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입니다. 개설 등록의 성격인데 뭐 성격은 거의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그 양가로 1번 맨 밑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효력요건이 아니고 적법행위다. 명령적 행정행위다. 명령적 행정행위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적법행위는 행위가 뭐냐면 즉 효력 요건이 아니라 적법 요건이다. 따라서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그 거래 계약은 매매 계약은 유효하고 단지 무등록 중개업자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입니다. 효력 요건이 아니다. 토지 거래 허가는 효력 요건이기 때문에 허가를 못 받으면 무효죠. 그런데 이거는 무효는 아니고 계약은 단지 처벌받을 뿐이다. 그다음에 2번 일신 전속성이며 영속성 역시 시험에 영속성 이런 말 나온 적 없는데요. 일신 전속이라는 말 뜻은 한 사람의 몸에 전적으로 속해 있다 이 뜻입니다. 상속 양도 대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모든 자격증은 일신 전속적이죠. 이를테면 운전면허증도 운전자가 사망하면 운전면허 취소 없이도 운전면허 효력은 상실됩니다. 그 사람 몸에만 따라다니니까. 우리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대물적허가입니다. 그래서 건축주 죽으면 건축주 변경신고하고 계속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공개사가 사망하면 등록의 효력도 상실되지 자식이 상속인이 사망신고하고 대신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영속성은 옛날에는 허가제였을 때는 갱신제도 5년마다 허가를 갱신했습니다. 우리 운전면허 갱신하는 것처럼요. 갱신했는데 지금은 갱신제도가 없고 한번 등록을 하면 영구무한히 계속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 등록이 취소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영원히 할 수 있다. 갱신제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67페이지 그 3번 반사적 이익이라는 게 이제 이게 명령적 행정행위라는 뜻인데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생략하고요. 4번 1인 1등록 원칙, 1인 1사무소 원칙, 개별신청 원칙 예, 다 같은 일맥상통한 겁니다. 몸은 하나인데 두 군데 세 군데 두 번 등록하거나 사무소를 두 개 세 개 두게 되면 결국은 동시에 계약이 들어오면 몸은 하나인데 다 가서 계약서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계약서를 적으면 결국은 자격증 등록증 양도대여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소도 하나밖에 안 된다고요. 만약에 사무소 두 개 세 개 되고 두 번 세 번 등록되면 여러분들은 자격증 딸 필요 없이 다른 사람 사무소 그냥 두 개 세 개 얻어놓은 거 하나 그 빌려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1등록 1사무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67페이지 등록관청 양가로 1번 등록관청의 구분입니다. 등록관청 구분 등록관청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요. 거기 67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가로 안에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 군수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제주도의 경우에는 서귀포시장과 제주시장이 등록관청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성남시 분당구라면 성남시장이 아니라 분당구청장이 등록관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구가 있으면 구청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모두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시끄러운데 이게 공사해가지고 시끄러워서 힘들 텐데 이게 참아야 돼. 실제 시험장에 가서도 별이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뭐
날이 떨고 있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뭐 침 뱉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욕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그 팔짱 끼고 있고 저도 어제 일요일 날 그 열린 사이버대학교에서 연수 교육을 했는데 현업에 있는 분들 70 넘고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오니까 진짜 힘들더라고 강의하기. 그냥 팔짱 다 끼고 계속 말해도 듣지도 않고 뭐 현업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 현업에서는 그리 안 한다 하고 말도 듣지도 않고 옛날에 지금 뭐 국토해양부 이렇게 하더라고. 국토해양부가 지금 국토교통부로 바뀐 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미 10년도 넘어도 지금 국토해양부 이렇게 하고 국토교통부로 바뀌었다 해도 말 듣지도 않고 이 변화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모든 건 그는 그냥 항상성이 유지되는 건 죽음으로서 그 항상성이 유지되는 게 계속 움직여야 돼. 변화를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더라도 그렇게 변화하지 않고 옛날 방식대로 이제 이렇게 하면 손님들이 많이 안 올 가능성이 많죠. 망할 가능성이 많아요. 계속 끊임없이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은 다 극복해야 돼. 지금 이렇게 시끄럽고 해도 극복해야 돼. 특히 인터넷 듣는 분들 지금 아마 잡음이 많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공사를 해서 그러니까 좀 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 예, 양가로 3번입니다. 등록 신청 서류 및 등록관청 확인 요청 사항입니다. 자, 등록 신청 서류는 우리 프린터 2번에 있죠. 등록 신청 서류, 등록 신청 서류가 있는데요.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2번에 있다고요. 우리 교과서는 지금 68페이지를 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했었습니다. 옛날에는 자격증 사본. 지금은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조된 자격증을 가지고 등록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등록 신청하면서 제 주민등록번호를 공무원이 입력하니까 아예 다 자격증 딴 날짜 이게 다 뜨더라고요. 컴퓨터에. 저는 두 번 자격증 땄는데 그게 다 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법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고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요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인터넷 다 뜨더라고요. 그 요청하면 시도의사가 이 사람 자격증 맞다 이게 알려준다는 이야기죠. 근데 인터넷 다 뜨니까 사실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시도에. 근데 시험에 나오면 인터넷 다 뜬다 이런 말 안 나오고 그냥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제출은 안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1번에 보면 제출하는 서류가 있는데 1번부터 3번까지는 자격증 제출 안 한다고 돼 있죠. 안 하는 이유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고요. 그러면 뭘 제출하느냐면 실무교육 수료증. 실무교육 수료증은 제출합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제출하는데 다만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출을 안 해도 됩니다. 이메일로 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따로 제출을 안 해도 됩니다. 실무교육 수료증의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권용 사진 제출해야 됩니다. 여권용 사진. 모든 사진은 반명안판 사진에서 여권용 사진으로 모두 받겠습니다. 반명안판 사진은 3 곱하기 4cm고 여권용 사진은 3.5 곱하기 4.5cm죠. 그래서 모든 정부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는 이제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서도 모두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입니다. 사무소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을 확보한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 또는 자기 건물이라면 건축물 내장
등기사항증명서 제출하면 되는데 이 세 가지 서류는 등록 신청하려는 자 모두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인 경우 특별히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뭐가 있느냐 하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그 다음에 아포스티유 확인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건 외국인에게만 필요한 서류입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뭔지 몰라도 됩니다. 그거는 인터넷 치보면 나오는데 어쨌든 이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냐면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인만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본적지 신원조회를 통해서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스스로 확인할 길이 등록관청이 스스로 확인을 못하니까 이제 외국인 스스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냐면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서류, 그 다음에 아포스티유 확인서 중에서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 법인인 경우에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영업소 등기 증명 서류입니다. 상법 614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래서 상법 614조가 뭐가 있는지 사실 몰라도 됩니다. 상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업소 등기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은 외국 법인에게만 필요한 서류입니다. 외국 법인에게만 필요한 서류이다. 69페이지. 우리 69페이지에 보니까 등록관청 확인 서류입니다. 니는 이 제출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밑줄 치십시오. 왜 그렇게 써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다 발급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확인하면 되고 건축물 대장은 등록관청 시군구에 보관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그래서 이거는 따로 돈 내고 또 떼가지고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격증 사본도 제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에 보니까 메뉴의 제목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인장 등록 신고서입니다. 이 말은 이게 칠판에 그려놨지만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별도로 나중에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등록 신청하면서 하는 건 그냥 이게 이 서식의 오른쪽 맨 밑에 등록 인장인 돼 있잖아요. 여기에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이게 인장 등록입니다. 예, 그래서 등록 신청서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인장 등록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메뉴에 7일, 처리기간 7일 적어놓으세요. 여기 7일이라고 있잖아요. 처리기간 7일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서식 좀 밑에 세 번째 보니까 종별이 나와있죠. 종별. 종별이 몇 개입니까? 두 가지죠. 즉 중개인은 없습니다. 즉 중개인은 신규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인하고 공인계사만 있잖아요. 종별이. 따라서 중개인은 한번 폐업하면 다시는 영원히 절대로 중개인이 될 수 없다.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절대로 중개인이 될 수 없다. 옵니까? 엑스입니까? 중개인은 한번 폐업을 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절대 중개인이 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오죠. 오. 예, 중개인은 기득권만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해서 개업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될 수 있지만 중개인은 될 수 없습니다. 중개인은 그래서 숫자가 줄어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새로 등록할 수는 없기 때문에 70페이지 종별에 나와 있지 않다고요. 중개인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70페이지 맨 밑에 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좀 전에 말했죠?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이고 이게 등기사항 증명서와 그 다음에 건축물 내장은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다. 자격증 사본도 제출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71페이지 등록 신청자입니다. 등록 신청자. 중개사무소를 신규로 개설되고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나 개설하려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입니다.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입니다. 즉 소속공인중개사는 안 됩니다. 그게 양가로 5번에 보니까 소속공인중개사는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 안에 법조문에는 보면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을 못한다고요.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해야 된다고요.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업하면 이중소속이에요. 즉 좋은 물건 나무 사무실에 가서 빼돌려서 자기 사무소에 가서 중개할 수도 있죠. 그는 상거래 질서에 위반되잖아요. 그래서 그만두고 개업해야 된다. 개업하려면. 이제 현업에 나가면 좀 웃겨요. 이제 현업하고 지금 시험 공부하고는 완전 다른데 현업에 나가면 그만두더라도 뭐 1년 안에 6개월 안에는 반경 2km 이내에 또는 같은 그 침묵회 안에서는 개업 못한다 이런 규정도 있어요. 침묵회 회칙에. 그 이유는 뭐 사장들 입장에서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좋은 물건 다 빼돌려가지고 옆에 차려가지고 가서 개업해버리면 좀 안 좋긴 하죠. 기존의 사장은 옛날 대표는. 그래서 그런 침묵회 규정도 있다고요. 그 침묵회 회칙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침묵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한은. 어떤 경우는 심지어 침묵회 회원이 아닌 비회원하고 눈만 마주쳐도 50만 원 벌금 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벌금은 판사가 선고하지 네가 침묵회장이 네가 판사냐 이렇게 싸웠더니만 저것도 왕따시키라 이래가지고 저도 망했어요. 폐업했어. 그래가지고 현실은 그래요. 이게 법 위에 있어요. 침묵회장이 대통령보다 더 권한이 세요. 현업에는 이게 카르텔이 굉장히 형성되어 있다고 이 침묵회를 만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들은 억울하지만 침묵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업소를 권리금을 더 주고 인수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실은. 자, 어쨌든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는 여기 우리 법에서는 그만두고는 바로 개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침묵회 측은 그만두더라도 뭐 6개월이면 6개월 그 침묵회 동네마다 다 달라요. 1년 동안 개업 못한다 이런 규정도 있다고요. 우리 법에서는 그만두면 바로 개업할 수 있습니다. 그만 안 두고는 안 됩니다. 개업 소속공인중개사로 있으면서는. 자,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처분 통지입니다.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 7일 이내에 동그라미 2번 서면으로 통지입니다. 민법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하면 무조건 X입니다. 민법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건 없습니다. 모든 거. 근데 민법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구두로 말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통지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통지서, 등록 통지서가.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협회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우리 프린터 25번에 보면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거 6개가 있죠? 예, 거기 1번. 등록증 교부는 통보합니다. 그러나, 예, 등록증 교부는 통보하는데 등록증 재교부는 통보 안 한다고 돼 있죠? 우리 25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자, 그 다음에 72페이지입니다. 문제 밑에 보니까 업무 보정 설정 신고 및 등록증 교부인데요. 예, 여기 적어 놨잖아요. 업무 보정,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고요. 7일 이내 교부가 아니고요.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3페이지 등록증인데요. 등록증 사진 여권용 사진이죠. 모든 사진은 여권용 사진이다. 반명한판 사진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종별을 보니까 3개죠. 앞에 등록신청서 종별은 두 가지였잖아요. 근데 등록증에는 법 7638호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개사 이걸 소위 중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즉 중개인은 등록증이 있다 없다?
있다고요. 있으니까 이 등록증 서식에 있잖아요. 등록증은 있지만 등록 신청은 못한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예, 등록증에는 기재되어 있지만 등록 신청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중개인이. 밑에 등록인장인 이렇게 찍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시중에 있는 유명 출판사 책은 인장 등록을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개시전에 이때 인장 등록하는 것처럼 적어놨더라고요.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 등록증에 지금 서식을 보니까 73페이지 시행규칙 별지 6호 서식에 보니까 그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 포괄적으로 보면 업무개시전은 맞는데 그냥 업무개시전에 인장 등록한다 이 말은 맞지만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개시전에 해도 된다. 이건 X라고요. 포괄적으로는 업무개시전이지만 구체적으로 본다면 등록증 교부 전 업무개시전이에요. 인장 등록을 해야 등록증을 내줍니다. 등록된 도장을 이 73페이지에 있는 등록증에다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장 등록을 현업에 있는 분은 제가 현업에서는 보니까 도장을 인장 등록을 3개를 했더라고. 3개를 하나를 등록하고 똑같은 도장을 3개를 만들어 다니더라고. 요즘은 컴퓨터로만 도장 파면 똑같이 해주거든요. 사람 손으로 파면 다 다르지만 컴퓨터로 그냥 하면 똑같아요. 그 3개를 똑같은 도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인장 등록 해놓고 도장을 3개 사무소에 하나 놔놓고 차에 하나 놔놓고 집에도 하나 놔놓고 이렇게 해서 뭐 꼭 중개사무소 안에서 계약서를 쓰라는 말은 법은 없잖아요. 그 집에서 갑자기 누구 하자면 거기서 도장 찍고 계약하는 거고 또 차 안에 있다가 어디 뭐 분양권 같은 거 어디 그 분양권은 모델하우스 같은데 거기서 바로 계약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시험에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도장이 똑같으니까 컴퓨터로 파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위반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도장 찍어놓은 게 똑같은 도장이니까 계약서 그렇게 많이 쓰려면 도장 여러 개 파놔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 그럼 뭐 분실해도 분실 신고 안 해도 되겠죠. 왜냐면 뭐 여러 개니까 하나 분실해도 그냥 똑같은 도장이니까. 예, 컴퓨터로 하니까 똑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인감도장 같은 걸 똑같이 안 하는 게 좋겠죠. 인감도장 그냥 동네에서 사람 손으로 파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 등록인장은 반드시 인감도장 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 업무개시입니다. 업무개시. 그 양가로 입은 3개월을 초과하면 안 된다. 여기 칠판에 다 적어놨어. 중요한 거는 3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해야 된다.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 안 하려면 휴업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3월 초과 무단 휴업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양가로 3번 이건 뒤에 다 나옵니다. 6월 초과 무단 휴업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6월 안에 업무 개시 안 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해석상 시험에 양가로 3번이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자꾸 패턴을 보셔야 돼요.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야 공부할 방향을 잡을 수 있죠. 기출문제 패턴을 보는 게. 자, 그 다음에 6번 74페이지 이중등록 이중소속 금지입니다. 자,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3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3번에 보면은 표 밑에 보면은 이중이라는 것을 정리해놨습니다. 이중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이중 등록이 있고 이중 소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 사무소, 그 다음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 소위 뜻다방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중 계약서, 그 다음에 이중 직업. 이중 직업을 겸업이라고 많이 하죠. 겸업. 겸업. 자,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을 하게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고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을 하면 자격 정지 사유고요. 이게 뒤에 계속 나오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도 들어놓으면 돼요. 자격정지 사유는 뒤에 또 나옵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면 자격 취소됩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또 업무를 하면 우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 등록 취소되잖아요. 그래서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 자격 취소된다.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은 처벌규정이 똑같고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고요.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겸업은 개인인 경우에는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겸업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담배도 팔아도 되고요. 중개사무소 껌을 팔아도 됩니다. 커피 팔아도 됩니다. 저한테 수업 들어서 합격하셔가지고 지금 구미 KTX, 구미 김천 KTX 역에서 역사 있는 데서 커피 사무소를 크게 얻어가지고 반은 커피숍하고 반은 중개사무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피숍 손님 오면 커피숍에 그냥 커피 공짜로 주고 이렇게 하나 봐요. 그게 가능해요. 개인은 법인은 안 됩니다. 겸업이 개인은 가능하다고요. 법인은 우리 거기에 24번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24번에 있는 6가지만 겸업할 수 있고 그 외의 업무를 겸업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합니다.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를 적으면 징역 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이것도 어떤 분들 인터넷에 질문 많이 해요. 이중등록하고 이중소속하고 이중사무소 이게 뭐 어떻게 된 다르냐 헷갈린다 이런 말 하는데 이중등록은 등록을 두 번 하는 거니까 민원인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등록을 해줘야 되니까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봐야 되고 이중소속은 이것도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는 봐야 됩니다만 이거는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저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연락 온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중소속입니까? 묻더라고요. 기발한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남자친구였는데 나는 2년 전에 합격했대. 근데 여친도 이번에 합격했대요. 일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자기 사무소는 실장한테 맡겨놓고 여친 사무소에 와서 실장 명함 새겨가지고 근무하다 적발되면 이중소속이냐고 묻더라고요. 될 수 있겠죠. 그럼 실장 도장을 아니 실장이란 명함 파지 말고 그냥 일 가르쳐주면 안 되냐 이렇게 물으니까 손님이 오면 명함을 줘야지 그냥 손님 오면 명함부터 거의 주고받거든요. 손님한테 명함을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다른 사무소 명함 주면서 거기서 뭐 하라고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장이라고 명함을 새겨야 된다더라고요. 그러면 적발되면 이중소속이 될 우려가 있죠. 그렇게 된다면 또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A 사무소에 근무하고 오후에 B 사무소에 근무하면 이중소속이 될 수도 있어요. 현업에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장 하다가 잘하다가 능력이 있으면 다 옆에 주변에 막 사장들이 서로 데려가려고 이러면은 아예 출근 안 하고 집에서 물건만 여기저기 대주고 뭐 밥만 나눠 먹게 하고 이런 사람도 그런 실장님들도 있어요. 간혹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런 게 또 약간 이중소속이 될 우려는 있기는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뭐 거의 왜 소속 공개사들이 도장도 안 찍고 하기 때문에 거의 적발하기가 어려워요. 현실은 어쨌든 양다리 걸치는 게 이중소속이 양쪽에 동시에 근무하는 거 이게 이중소속이라고요. 이런 건 상거래 질서를 물란케 하니까 못하도록 하는 거죠. 좋은 물건 빼돌려 가서 남은 사무소에서 중개하고 더 중개부수를 퍼센트를 높게 받고 이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물건 대주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중소속도 안 된다. 이중사무소도 우리 동네 이중사무소 하는 사람 보기는 했어요. 여자분이 중개업을 잘해. 여기는 또 여자분이 먼저 자격증 따서 3년 먼저 같이 공부해가지고 남자는 3년 후에 사수만에 땄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남자분이 약간 자격지심이 있어요. 남자는 뭐 석사인가 졸업했다더라고. 여자분은 고등학교 나오고요. 그러니까 뭐 자격증 따면 다가 이렇게 맨날 자꾸 묻지도 않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 여자분이 손님 오면은 커피도 잘 타주고 어머나 사장님하고 오늘 뭐 날씨 하고 너무 친절하게 잘해. 그러니까 저 인간이 집구석에서는 커피 한 잔은 타주지만 남은 남자한테는 잘하네. 이렇게 하고 자꾸 잔소리만 하니까 나오지 말라. 제발 다른 데 가 있어라. 이러니까 나 나오지 말라고 무슨 짓거리 하려고 그러냐 하면 더 나오는 거야. 이게 골프 치러 가라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줬어요. 옆에 얻어주고 제발 여기서 친구들하고 고스톱이나 치고 오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완전 고스톱 치는데 정신 나가지고. 근데 그 사무실에다 프랑카드를 걸어놨더라고. 임대문이, 오피스텔 임대문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무것도 그냥 핸드폰 번호만 그래놓고 적어놨어요. 그 연락 오면 자기 와이프한테 처음에는 차 태워다 주고 이러더라고. 일단 나중에 고스톱 치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그냥 가세요 이러니까 가요 안 가요? 반 이상 안 가더라고요. 예, 그게 이중사무소가 될
소지가 있다고 사무소 간판을 안 달아놔도 임대문 이런 걸 적어놨기 때문에 물론 꼭 된다 안 된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예, 계약서를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는 겁니다. 이중직업은 아까 겸업이라고 했죠. 어쨌든 시험에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반드시 한 문제 한 개 지문 이상은 출제됩니다. 우리 책에는 지금 이중소속 이중등록만 74페이지 있는데 제가 뒤에 끝까지 다 같이 미리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5페이지 등록증 분실 훼손 못 쓰게 된 경우 다시 재교부 받을 수 있다. 76페이지까지 모두 재교부 받을 수 있는데 77페이지에 보니까 수수료 내야 된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2번에 보면 수수료 내는 걸 정리해놨잖아요. 52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까? 52번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부터 6번까지는 시, 군, 구, 조례. 동그라미 1번, 2번은 시, 도, 조례 이렇게 체크해놨죠. 1번, 2번은 시도 조례라고요. 즉 응시수료와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시도 조례. 3번부터 6번은 시, 군, 구, 조례입니다. 따라서 성남시 분당구에 등록을 한다면 성남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분당구청장한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즉 분당구는 조례가 없죠. 비자치구는 조례가 없습니다.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만 자치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77페이지 등록 효력 소멸입니다. 등록 효력 소멸이 있고요. 등록 효력이 소멸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겠습니다. 77, 78페이지까지를 다 보면 이 무등록 중개업자를 보겠습니다. 여기 무등록 중개업자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은 첫 번째 태생적 무등록, 원초적 무등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아예 자격증도 취득하지 않고 등록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그 다음에 남의 자격증을 빌려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도 사실은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자기 자격증은 없잖아요. 남의 거 빌려 하는 사람도. 자, 그 다음에 빌려준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이 아니죠. 빌려준 사람은 자기 자격증 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후발적 무등록으로 개인이 사망을 하거나 법인 해산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입니다. 아버지가 개업공개사에 있는데 사망했으면 아들이 대신해서 하게 되면은 무등록 중개업이죠. 아버지 사망하고 없는데. 그 다음에 스스로 폐업신고하면 폐업신고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면 등록 효력이 소멸됩니다. 이게 등록 효력 소멸이고요. 즉 등록 소멸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후발적 무등록. 아예 처음부터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등록하지도 않고 중개업을 하면 원초적 태생적 무등록. 시험에는 원초적 태생적 이렇게 출제되지는 않고요. 시험에 나온다면 법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줄여서 말하면. 자, 둘 다 태생적 무등록이나 원초적 무등록 모두 후발적 무등록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등록 중개업자가 행한 중개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했죠.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무등록업자가 매도인과 매수인을 거래를 성사시켰다면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 무등록 중개업자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이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등록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데 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된다. 업이라는 건 직업이죠. 직업적으로 한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를 받을 수 없지만 업자가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했다면 보수를 받아도 된다. 자, 여기까지 무등록 중개업자까지 했습니다. 79페이지까지 했고요. 그 여러분들은 오늘 내드린 문제 받으셨죠?
OX 문제 풀어보시고 다섯 문제, 기출문제 다섯 문제는 지금 오늘 몇 번부터 받았어요? 6번부터 10번까지 받았죠? 그래서 인터넷에 어떤 분이 앞에 5번, 1번부터 5번까지는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지난주에 내드렸어요. 매주 다섯 문제씩 계속 내드릴 겁니다. 40문제를 8주 동안, 두 달 동안 작년에 기출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패턴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내드리는 거예요. 지금 못 풀어도 돼요. 나중에 두 달 다 끝나고 풀어보셔도 됩니다. 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